거의 1억 가까이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들. 게다가 뻥뷰, 로열, 굉장히 고층 이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송도 발품을 본격적으로 팔아볼 텐데요. 일단 송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송도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매 물건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야말로 송도에서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단지들에서 시세보다 거의 1억 가까이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들. 게다가 뻥뷰, 로열, 굉장히 고층 이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요, 송도 대장 단지들 위주로 해서 경매 물건을 콕콕 찍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Let's go! 네, 여기 보이는 이 단지가 송도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더샵 퍼스트 파크예요. 여기 지금 15라고 돼 있죠. 15블럭이고 여기가 14블럭이고 저쪽으로는 13블럭이 있거든요. 근데 이 15블럭이 로열이에요. 대장입니다. 가장 비싸요. 왜냐? 네, 저쪽으로 가면 인천대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저기가 바로 이제 GTX B가 앞으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이쪽 5호 라인이거든요. 여기 18층이에요. 그러니까 베란다 쪽은 저쪽 반대편이어가지고 뷰가 반대편 동이 보이겠네요. 와, 여기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우편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빈집이라는 뜻이죠? 아, 네, 이 집이네요. 와.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이렇게 빼곰이 붙어 있어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네요.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이쪽에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기가 포스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편으로 해서 단지가 보이는 게 되는 거죠. 여기가 서향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쪽 앞동 같은 경우에는 뻥뷰라서 훨씬 더 좋을 텐데 여기는 조금 뷰는 아쉬워요. 자, 그러면 제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지금 25평 매물이 없던데 왜 매물이 없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해로 뭐야? 해로. 아, 해로. 예. 47에 나온 학교인데 명문 학교죠. 이건 언제 개교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 협약만 작년에 체결이 됐어요. 부지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라 네네. 얘네들 금방 들어올 거예요. 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차피 상공 자체가 대장 아파트에 이쪽 자체가. 그쵸. 예, 부자교 있고. 근데 1번고랑 3번고랑 비교하면 어디가 나아요? 여기가 대장 아파트. 이쪽이 대장지고요. 송도에서는 여기 메인이에요. 14단지는 7억 2천 제일 큰데고요. 네. 그다음에 15단지는 8억 붙였어요. 8억이요? 네. 아, 비싸다. 근데 저기 신세계가 또뭐 들어오나 봐요. 여기는 롯데하고 롯데리조트하고 신세계하고 이랜드가 다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롯데만 공사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가 이제 13블럭. 네, 14블럭? 저기 15블럭이 되는 거예요. 학원이 엄청 많아요. 제가 13블럭으로 가는 이유는 13블럭에도 지금 그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20, 같은 25평인데, 신권이에요. 그래서 8억 8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제 생각에는 얘는 한번더 유찰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유찰될 거를, 기대를 하고,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1300. 여기가 경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이제 바로 또 1호 라인이네요. 8층. 여기가 보니까 창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쪽 뷰로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건너가 볼게요. 네, 지금 여기가. 여기 사람이 거주합니다. 단지 뷰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저쪽이 보이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보이겠네요. 지금 이쪽이 서양이라서 여기는 동양 좀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동강거리가 다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뭐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작은 평형은 이렇게 단지 뷰가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큰 평형만 여기 이쪽 앞동으로 했을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송도의 대장 309에서 나온 경매 물건 두 개를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원 차거든요. 되게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3블럭, 14블럭, 15블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5평? 네. 지금 경매 나온 물건들은 다 25평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매매로는 25평이 거의 없고, 현장에 와서 찾아봤더니 15블럭 같은 경우에 급매가 8억이고요. 지금 이 14블럭 2층? 그러니까 2층의 급매가 7억 2천이 있어요. 이게 초초 급매인 거죠. 아까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었더니 동탄 이제 UTX가 이제 곧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개통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18억씩, 네. 이거를 이제 팔고 다들 이제 송도로 넘어왔다고 해요. 앞으로 여기가 확실히 이제 대장이 될것 같은 게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국제학교가 들어올 그 부지거든요. 국제학교가 이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세계 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조트 부지, 이제 리조트 롯데에서 하는 그 리조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근데 좀 되게 조용해요. 인구 밀집도가 저쪽 109하고는 확실히 조금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발품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여기 오른편이 이제 15블럭. 네, 여기가 왼편이 이제 14블럭. 여기 이제 상가들이 이제 아라플라자가 있죠. 신세계가 여기에 새로운 거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309 쪽이 될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이제 송도 이편한 세상인데, 거기 이제 809 쪽이에요. 여기 쭉이 도로를 따라가지고 이제 송도 지하철 2호선 라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GTX 노선이 서는 인천대 입구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센트럴 파크? 네, 센트럴 파크 여기 있고, 그다음에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달빛공원,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단지가요, 송도 이 편한 세상이에요. 여기 있는 이제 그 마리나 베이 단지랑 굉장히 가까이 있는 데인데, 여긴 바다 뷰가 보이는 단지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경매가 나왔어요. 109동 304호.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도상에 보니까 저쪽 앞동이어가지고 뻥뷰더라고요. 이제 109동. 304호예요. 304호니까 저층이죠. 이제 저기가 지금 1회 유찰이 돼가지고, 네, 원래 한 6억대 감평이 나왔었는데 이제 4억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시세를 보니까 이제 5억이더라고요. 이 가격만 봐도 아까 309 대장 25평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급매가 7억 2천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차로 지금 거의 한 15분 정도밖에 이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되게 많이 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송도도 다 같은 송도가 아니다. 송도 내에서도 이 인프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요. 한번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다 보일라고 몇 호여야 되는 거예요? 1234. 3, 4 라인은 바다가 뭐예요? 매매를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물건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그냥 좀 층이 낮다 뭐 피부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거는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사이 보면 되고요. 그 바다뷰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7억 초반에서 7억 5천 정도 사이 보면 돼요. 7억 한 2천 뭐 7억 5천 이 정도 사이 보면 층도 있으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트윈 뷰가 보이고, 6억 5천에서 7억 사이는 뭐 이렇게 남동량이 있을 수도 있고 층이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저층에서도 바다 보여요? 이쪽은 이쪽 그 남서향으로는 저층도 보이는데 여기 인천대교가 걸리니까 아. 이게 뭐 이제 저층도 어느 정도 저층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1층에서 한 5층 사이는 요거 여기 공터니까 끼고 보는 거고 바다도 확실하게 보이는 거면 층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10층 이상 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네, 지금 경매로 나온 데가 지금 백구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 이쪽만 1, 2, 3, 4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호 라인만 이쪽으로 보고 있고 304호 라인이니까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뻥뷰이고 3층 저층이에요. 근데 제가 시세를 물어봤더니 뷰가 안 나오면 6억 중반, 뷰가 나오면 7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33평이에요. 33평. 뭐 학교가 약간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지 살기는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조용하게.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다리가 인천대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여기가 지금 백구동이에요. 이 백구동에서는 여기 다리가 이렇게 살짝 보이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 백구동.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송도 이 편한 세상 물건도 지금 돌아봤는데 여기도 로열이에요. 백구동이 로열이거든요. 앞동이 쫙 이렇게 뻥뷰가 나오는 데고, 물론 저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게 나왔고, 지금 전세도 거의 물건이 없는 상황이고, 보니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뭐, 거래가 많이 안 될 수 있어요. 약간 809 라인이어가지고 인기가 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만약에 입찰을 돼서 저가로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세 번째로 온 곳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예요. 여기 202동 무려 40층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가 1, 2, 3차가 있거든요. 이쪽 라인으로 이제 워터프론트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가 이제 39평인데 간평이 16억이었고 지금 떨어져서 1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40층. 와, 어마어마한 고층이네.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쪽 뷰를 보고 있겠네요. 바다 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가서 한번 뷰를 볼게요. 어떤 뷰가 나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 워터프론트가 예정이겠죠? 워터프론트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본다고 하더라도 뷰가 썩 이쁠 것 같진 않네요. 맞아요. 네, 거의 쾌적한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중간에 구멍이나 등등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구멍이 되게 부족해요. 강 같은 방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지금 육공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들이 들어와도 바로 요 옆에가 이제 골프장 예정이 되어 있고 앞에는 워터프론트가 있고 사이사이에 공원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그리고 동강거리가 넓고 쾌적한 표죠. 지금 그동안은 인기 있었던 게 302동, 301동이 요 가운데 부부 A타입 인기가 많았는데 얘가 코스가 보여요, 한쪽으로. 아. 코스뷰 예뻐요? 되게, 그래요? 네. 이따가 만약에 이쪽으로 지나가실 때 여기서 저쪽을 보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좀 지나오면서 봤는데 약간 겨울이라서 말라서 그런지 별로 안 예뻐 보여가지고. 반짝이는 걸 보시고. 호수가 좋은 게 아니라 호수에 물이 있으면서 건너편에 홍콩처럼 저쪽 건물 야경이 보이는구나. 예쁜 애들이 많은데 그게 정말 예뻐요. 건물들은 송도 초창기에 건물들이 여기 예쁜 애들이 많은데 이쪽에서 그게 되게 잘 보이는 거죠. 아, 109가? 네,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높은 건물들 사이사이 들어오고. 저기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가 왜 그렇게 거래가 많은지 제가 부동산에 가보고 알게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피가 있네요. 분양가가 7억 7천에서 8억 좀 넘는 수준이었었는데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 잔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에서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계약금 몰수에 다 막 그런 걸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급매로 던지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서 거래가 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3차가
가장 신축인데 이제 막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뷰가 되게 이뻐가지고 지금도 되게 조용하거든요. 학교랑 이 뷰 때문에 오는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송도의 핵심 입지 309, 네, 609, 809까지 돌아봤어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809의 집값이 왜 싼가? 딱 그 공인중개사 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809는 송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송도의 어떤 특징이 쾌적한 건데 거기는 이제 아파트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송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센트럴파크도 있고 다 되게 쾌적하게 많이 해놨는데 거기는 그런 게 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송도 같지는 않고 다들 추천을 안 하세요. 809는. 809는 진짜 싼 게 아니면은 809는 아닌 것 같고 1309가 계속 대장인 거는 그런 많은 이유가 있고 앞으로는 송도도 스카이 쪽이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여기 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같은 경우에는 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미분양 잡는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품 마치고 이제 숙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딱 저녁 시간대예요. 6시 반 정도 됐는데 여기 막히네요. 송도 와서 제가 막히는 거를 경험을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되니까 막힙니다. 저기가 이제 롯데마트예요. 여기 이마트 빼고 다 있어요. 홈플러스 있고 롯데마트 있고 그다음에 코스코 있고 앞에 이제 홈플러스가 있습니다.